안녕하세요. 하이수달의 마카오쇼입니다. 제가 오늘은 북한산의 나월능선을 통해서 나월봉을 가려고 지금 진간사 입구에서 삼천사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평소에 의상선 다니면서 유일하게 그 산방로에서 못 올라가는 봉우리가 이제 나월봉인데 오늘은 그 나월봉만 좀 한번 올라가 보려고 좀 여기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와서 지금 계곡 물소리가 막 지금 여기도 막 계속 들리는데 오늘 가면서 그 멋진 삼천사 계곡과 진간사 계곡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 진간사 계곡은 제가 하산 방향을 진간사 쪽으로 할 거라서 네, 그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실길 구간 앞에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삼천 탐방 지원센터입니다. 여기 화장실도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삼천사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 지금 현 위치가 여기고요. 삼천사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얘는 능선 타고 올라가서 나월봉까지 갔다가 여기서 의상능선 쪽으로 합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봉우리 안 지나고요. 비봉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진간사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올 예정입니다. 네, 수복집입니다. 여기서 아, 꼭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숲속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응봉능선 가는 들머리 입구입니다. 여기서 사우바이까지가 2.3km입니다. 저희는 이 방향으로 삼천사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삼천사 들어왔고요. 이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삼천사를 좀 둘러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아침 8시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거의 한 1년여 만에 계곡이 계곡다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 물소리가 어찌나 힘찬지. 네, 지금 대략 3,400에서 한 15분 정도 왔고요. 지원센터에서 1.7km 왔고, 일단 삼거리 이정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측은 비봉이고요. 저희는 좌측으로 대남문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왔고요. 넘어와 보시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삼거리 표지판이 나옵니다. 좌측은 부암동 앞문이고요. 아, 저희는 이제 우측으로 대남문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는데, 바로 발 뛰자마자 이 앞에 58-3이라고 아, 위치 표지판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 앞면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네, 방금 삼거리 표지판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게 가깝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앞면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예, 저는 지금 나월능선 네, 들머리에 서 있고요. 근데 오늘 비가 좀 어제 며칠 와서 물기가 아직 다 안 말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조심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저 올라가서 한 7-8분 능선쯤에 남는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서 아무튼 최대한 안전하게 정상까지, 나월봉 정상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밑에 바닥에 있는 뿌리 같은 거는 웬만하면 안 밟는 게 좋겠습니다. 벌써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초반에 좀 가열차게 오르막으로 나오네요. 경사도가 심해서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아, 숨이 벌써 차요. 아, 또 오르막. 네, 지금 나월능선 들머리에서 9분 정도 왔는데요. 소소하게 계속 오르막 있다가 지금 저 약간 평지성 가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둘레길만 좀 돌았더니 지금 종아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버텨보겠습니다. 일어나! 애들이 물을 먹어가지고 진달래가 색깔도 많이 바랬는데요. 이게 아직 좀 젖어있습니다. 땅이 많이. 그래서 좀 조심조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무는 웬만하면 밟지 마세요. 이런 거는 쭉쭉 미끄러져요.
보면 또 왼쪽에 의상능선이. 아, 네, 방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는 뭐 대단 돌로 되어 있습니다. 잘 찾아서 가볼게요. 이렇게 길 따라왔고, 아휴, 약간 너른 마당바위가 나왔네요. 아, 능선들이 다 보이네요. 예, 그 방금 마당바위가 이쪽에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좀만 오시면 밑에. 아, 여기 어디 다른데 테라스 바위가 있다던데 여기가 거의 그 수준인데요. 이 앞에 능선들을 다 보면서 흥봉능선하고 가시능선 여기 이런 앞에 산을 보면서 그리고 밑에서는 계곡 물소리가 들리면서 아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 이렇게 마당바위에서 길을 보시면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또 오르막이네요. 바위 구간인데 여기는 또 해가 들이쳐서 많이 말라있네요. 아. 네, 이곳에서 저는 잠시 휴식을 취했고요. 지금 아침에 진간사에서부터 출발하는 시간은 지금 대략 한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정상이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요 숲길로 이렇게 올라왔고요. 올라오면 이쪽에서 이제 만나지는데, 굳이 이쪽으로 안 오셔도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직 바위에 물기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와, 이쪽에 바위를 디딤축 삼아서 이렇게 기대서 잡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까지 비가 와서 좀 젖어 있어서 그런데, 바위가 바짝 말라 있고 그럴 때는 뭐 그렇게 미끄럽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완전 슬랩인데 잡을 데가 없네. 와, 끝내주네요. 직접 한번 와보세요.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까마득합니다, 이 밑에. 이 구간은 지금 좀 젖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경사도가 심한 데는 아니어서. 우와. 와. 또 이쪽은 또 이쪽 나름대로 또 멋진 뷰가 보입니다. 나은봉입니다. 네, 지금 나월봉 바로 밑에 왔고요. 여기 이렇게 나치마 바위가 살짝 보입니다. 일단 나월봉은 이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따가 나월봉 갔다가 내려와서 여기 이지점까지 내려와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면 저쪽에 좀 멀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성벽이 보여요. 그럼 거기가 지금 의상능선 연결 둔로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저기 나월봉이고요. 자, 나월봉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셔도 돼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우회길로 가시면 됩니다. 아, 고민이네. 네, 방금 보셨죠?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만 돌아가시면 쉬운 길이 나옵니다. 네, 드디어 왔습니다. 아이고. 아, 참. 이거 뭐라고. 아, 길을 막아놔가지고. 이렇게 따로 오게 만들어.
네, 여기 다시 나침반바위 밑으로 왔고요. 네, 여기 아까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저는 이쪽으로. 방금 일로 갔다가요 다시 일로 왔어요. 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로 가지 마시고요, 바위 옆으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바했습니다. 네, 이렇게 돌면 바로 여기 성벽이 나와요. 으야! 아이고. 네, 이렇게 나오시면 의상능선 합류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여전히 누워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단 올라가면 나한복인데. 잠시만요. 네, 일단 돌에 기울여 놨습니다.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그게 좀 보기가 낫네요. 갑니다. 네, 저는 오늘 진간사에서 출발해서 삼천사를 통과해서 삼천사 계곡 쪽으로 해서 나월능선을 올라서 나월봉 나침반바위 바오리바위를 인증하고 의상능선을 올라타서 거기서 청수동 안문으로 해서 비봉으로 가서 비봉에서 지금 진간사 계곡 쪽으로 하산 중입니다. 아, 여기 지금 비 때문에 진간사 계곡 그 앞는 구간들은 지금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월능선과 의상능선과 비봉능선을 다 맛보기를 봐서 상당히 거리가 한 10km 초반 정도 거리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나월능선은 등로가 되게 좁고 약간 아늑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용히 혼자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어느 산이나 다 힘든 구간은 있지만 천천히 급하지 않게, 뭐든지 뭐 급하면 체하는 법이니까 급하지 않게 천천히 올라가시면 정상까지 무리 없이 들머리만 잘 찾아서 올라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거기서 바로 삼천사로 바로 내려가셔도 되고, 저처럼 아니면 북한산 또 다른 능선 타고 가셔도 되고,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주차를 이쪽에 해가지고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면 편하게 왔다 갔다 어디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간사, 여기 이제 진간사 왔고요. 네, 저는 또 이제 다음에 다른 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